광주시청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이 내일 개장합니다. 이제는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았는데요. 보다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을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. 겨울볕에 은빛 아이스링크장이 반짝입니다. 맑은 하늘 아래 펄럭이는 알록달록 만국기에는 활력이 가득합니다. 광주광역시청 문화광장에 도심 속 겨울왕국이 개장 전 정비를 마쳤습니다. 광주시는 내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총 48일간 야외 스케이트장과 썰매장을 운영합니다. 스케이트장엔 물품 보관실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고 허기를 달랠 수 있는 매점과 디제잉이 진행되는 뮤직박스 등 즐길거리도 갖춰져 있습니다. 평일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, 주말과 공휴일엔 오후 8시 20분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시간당 1,000원의 이용료를 내야 합니다.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무료 스케이트 교실이 운영됩니다. 이곳 스케이트장을 이용하실 때에는 이곳에서 제공되는 스케이트와 안전모자뿐만 아니라 이 장갑과 두터운 양말도 꼭 착용해야 합니다. 특히 장갑이 없으면 입장을 할 수 없으니까요.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추위도 추위지만 미끄러운 얼음 위에서 즐기는 스포츠인 만큼 안전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. 넘어지면은 손목 골절 등을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스케이트 타러 오시면 부모님들이 꼭 우리 아이들에게 스케이트 타기 전 준비 운동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잠깐 몸을 풀어주고. 썰매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스케이트장은 6살 이상 어린이부터 이용할 수 있고 보호자는 아이젠을 착용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 주말인 내일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최저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춥겠습니다. 일요일에는 광주와 전남 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.